네? 뭐라고요? 남편이 경쟁업체 킬러라고요? 날 총으로 쏘기까지 했어. 왜 여태 내가 몰랐을까? 이럴 때일수록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솔직히 그 자식이... 잠깐, 내 남편한테 그 자식이라니? 그렇게 총에 맞을 뻔했는데 아직도 좋아하시는 건 아니죠? 하지만... 당신은 킬러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냉철하게 생각해보세요. 당신한테 숨긴 게 킬러란 사실 뿐이겠어요? 당신 말고도 아내가 두세 명 더 있을걸요? 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녀석일지도 모르고 미호님이 경쟁업체 킬러란 사실도 다 알면서 우리 조직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계획적으로 접근한 걸 수도 있다고요. 이래도 아직 사랑해요? 아니... 그럼 됐네요. 그럼 죽여버려요. 그 방면에선 우리 조직에서 최고이시니까. 이혜린 여원, 이틀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리를 못했나? 자네는 사람을 죽이는 만큼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 같군. 네? 아닙니다. 이번 일 일주일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쉴 수 없이 48시간 안에 사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얘들아, 밥 먹어. 오늘 수학여행 가는 날이잖니. 아, 네. 엄마, 그런데 아빠는 왜 안 들어오세요? 엄마가 말해주셨잖아, 출장 가셨다고. 그런데 아빠가 내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있나? 무슨 일은 아빠가 바쁘셔서 그런 거야. 어젯밤에 엄마랑 통화했으니까 너무 걱정 말려, 우리의 딸. 그렇구나. 아, 맞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간다는데 조금 이상해. 뭐가? 아니, 수학여행 갈 때 원래 학년마다 가는 건데 우리 반이랑 요르르 반만 여행 간다는 거 있지? 그러게. 뭔가 이상하긴 해. 글쎄, 엄마가 볼 땐 하나도 안 이상한데 밤마다 돌아가면서 간다고 하더라고. 나, 그렇구나. 빨리 먹어. 그 엄마가! 이제 밥 다 먹었으면 가방 챙기고 제주도 친구들이랑 재밌게 잘 놀다 오렴. 응? 네. 빨리빨리 조심히 갔다 와. 모두들 나와. 이번엔 가까운 제주도로 속여보냈지만 만약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말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멀리 해외에서 교육받고 안전하게 잘 클 수 있도록 확실히 준비되어 있겠지? 네, 물론입니다. 그래 됐어. 자, 이제 모두들 쓰레기통, 영수증, 수상해 보이는 건 모조리 뒤져. 그걸 왜 터치고 있어? 아! 여기 안에 무언가 숨긴 게 있는지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대장님, 응? 계집 아래에서 수상한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내려가 보시죠. 어, 그래. 코드 번호
3718. 오랜만이군. 그래, 5년 만인가. 오랜만이군. 잘 지냈나? 요즘 결혼 생활은 행복하고? 말하자면 길지만 알고 보니 우리 아내가 킬러였어. 킬러? 이럴 수가. 그래, 나처럼 경쟁업체의 살인청부 업자였다고. 그거 아무래도 우리 조직의 정보를 캐기 위해서 접근한 거 아니야? 글쎄, 우리 관계 진실이란 건 있었을까? 그러게, 내가 5년 전에 그렇게 말렸잖아. 으차. 자, 이번에 사격. 으차. 코드번호 3718. 나 이번에 그녀에게 프로포즈하기로 했어. 뭐? 아무리 그래도 진도가 너무 빠르지 않아? 만난 지 겨우 한 달 만에 결혼이라니. 아니야, 난 그녀와 결혼할 거야. 똑똑하고 참 나한테 좋은 여자야. 참, 너같이 냉혈하고 잔인한 킬러가 사랑에 빠지다니 믿기지 않군. 하지만 그 결혼은 분명히 너의 킬러 생활에 발목을 잡을 거야. 그래도 괜찮아? 그녀만 있다면 난 다 이겨낼 거야. 으치! 너무 걱정하지 마. 코드번호 3718. 진짜 결혼 생활이 내 발목을 잡을 줄이야. 담미오, 정말 나를 처음부터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야? 그런데 당신 와이프가 킬러였다니. 그나저나 갑자기 왜 이렇게 보자고 한 거야? 미안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멀리 해외로 보내줘. 와이프 일은 내게 해결할 테니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 보호 좀 부탁해. 자네가 LA에 임무해서 나의 목숨을 구해줬으니 이번엔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그 일을 받도록 하지. 그럼 잘 부탁할게. 물건과 무기를 보았을 때 검은 조직의 킬러가 확실합니다. 그렇구나. 진짜였네. 아니길 빌었는데. 자, 싹 다 모조리 가져가서 조사해. 여보세요. 미안하지만 딸과 아이들은 이미 당신 와이프가 빼돌린 것 같고, 조사해봐도 아이들의 위치를 알 수가 없어. 뭐라고? 젠장. 그럼 설마! 다 사라졌어! 내 물건들! 아무것도 없잖아! 잠깐만!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라고! 이 옆엔 내가! 설마! 내 무기들! 내 귀요미차까지! 다 사라지다니! 그래! 그래, 한 판에 보자는 거지! 절대 내 가족은 양보 못해! 잉여맨, 나이 32세. 어릴 적부터 킬러 집안에서 태어나 살인 기술을 배우고 학창 시절부터 검은 조직의 킬러로 직접 일을 시작한 잉여맨 씨는 업계 최고의 킬러로 가정에 충실한 평범한 직장인 모습으로 자신의 정체를 감추며 일한 것 같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완전 속았어. 희상한 실자 발견! 대소관 쪽에 잉여맨 씨를 발견했습니다. 뭐? 여기까지 왔다고? 대장님, 미리 준비한 플랜 B로 갈까요? 그래, 플랜 B대로
이 건물을 폭파시키도록 하자. 모두들 이 건물에서 탈출하도록. 건물과 통신을 연결해. 네, 알겠습니다. 안녕. 결국 여기까지 왔네. 겁도 없이 혼자서. 오, 당신이야. 기지의 보안이 참 철저하군. 시도 때도 모르게 보내려고 했는데. 하지만 보안에 걸렸잖아. 그 실력으로 누굴 보내? 하, 당신 요리 실력만큼은 아니지. 그러셔. 애들은 어디 있지? 그건 네가 걱정할 건 아니지. 이제 내가 키울 거니까. 마지막 경고하러 왔어. 아이들은 나한테 넘기고 이 도시에서 사라져. 싫어. 마지막 내 배려야. 당장! 조용히 사라져주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응, 그래. 아니, 난 안 사라져. 사라질 건 너야. 그래, 그럼 한번 끝장을 보자는 거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기가 침입하자마자 난 벌써 그 건물에서 빠져나온 지 오래고, 그 건물 전체에는 지금 폭탄이 설치되어 있어. 이번엔 내가 경고하지.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나와 아이들은 있고 여길 떠나. 그럼 목숨은 살려줄게. 하, 좋아. 내가 졌어. 터뜨려. 마지막 유언은? 당신 요리 정말 끔찍했어. 안녕, 남편. 지금 뭐 한 거야? 에? 에? 누르는 거 아니에요? 어? 어라라? 이 살인마!